그래서 여기는 저희 캐나다 친구가 소개한 그 로티를 파는 그 인디아 식당입니다. 24시간이네요. 아침 이렇게 음식도 팔고 있네요. 제가 원하는 걸 고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약 뷔페 형식인데. 가격대는 이렇습니다. 가격이 착하네요. 아주 착해요. 이분이 이제 로티를 만들고 계시네요. 예. 비디오 찍어주니까 더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피플이야, 피플이야. 두 개네요. 예. 소스 맛도 각각 다르고요. 예. 저 사람은 세로로 먹네. 가로로 먹는데. 둘 다 같이 찍어 먹네요. 예. 아침 시간 한 7시 반쯤 됐습니다. 예. 사람들이 와서 이제 먹네요. 예. 인도 음식점의 특징이요. 이 사람들이 인도 식당을 24시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민자로서 말레이시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만들어낸 그들만의 생활 방식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방식. 오늘 제가 먹은 음식입니다. 그때 왔던 로티 음식. 이거 재밌네요. 치즈에다가 이렇게 했네요. 되게 밥솥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만드는 음식이에요. 예, 재밌네요. Introduce yourself, please. The history and this one alignment. Started. But seven years this one started. Anyone? And what is the main cuisine here? This one food is Indo 음식. Yeah, 저도 다 먹었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씹을수록 맛있고 소스도 약간 뭐랄까 중독성 있다고 그래야 될까? 은근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티타링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막 묘기 보이고 막 그런 음료로 유명하고요. 여기서 그런 묘기가 없어요. 이건 그냥 밀크티. 근데 맛있습니다. 달달함이 적당한 게 맛있네요.